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 물수저 팬드마 육성기입니다. 아마존 하면 대부분 활을 쏘는 활아마, 자벨린을 던지는 시원시원한 자벨마를 떠올리실 건데요. 인기는 없지만 양손창을 사용하는 창아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난격, 레거시로는 팬드라는 스킬을 주력으로 하는 일명 팬드마라는 아마존이 있는데요. 난격은 팔라딘의 열이 늑두르의 분노처럼 주변 몹들을 여러 번 타격하는 기술입니다만 2.4 패치로 굉장히 빠른 공격 속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공속을 챙겨주면 이렇게 찌르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빠르죠. 다만 난격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변 몹들을 한 번씩만 타격한다는 점입니다. 열이나 분노는 몹이 한 마리면 한 마리를 여러 번 타격하지만 난격은 몹이 한 마리라면 한 번을, 몹이 다섯 마리라면 다섯 번을 타격하는 특이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왜 단점이냐고요? 팬드마는 자벨린이 아닌 창을 들어야 데미지가 잘 나오는데 창을 들고 몹들에게 적절히 둘러싸여서 난격을 써야 사냥 효율이 좋습니다. 몹이 너무 적으면 난격을 쓰는 의미가 없고 몹이 너무 많으면은 양손 무기라서 몹에게 엄청나게 맞아 안정성이 떨어지죠.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팬드마를 플레이하는 이유는 팬드마만의 빠른 공격 속도와 몹들에게 둘러싸여 많은 아마존을 볼... 둘러싸인 몹들이 녹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서입니다. 질딘 늑두르와는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팬드마를 맨땅으로도 키워보고 하드코어로도 키워보고 했지만 도저히 팬드마는 맨땅으로 소개하기에는 별로라서 그동안 영상을 만들지 않았고요. 그나마 몹들을 학살하며 즐길 수 있는 물수저 육성기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물수저란 동수저에서 은수저 사이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따라하실 수 있게 구하기 쉬운 아이템들 위주로만 세팅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영상 아래 글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바로 물수저 팬드마 육성기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창고에 있던 골드로 포탈책과 식별책, 지구력 물약을 넉넉히 구매하는데 여기서 지구력 물약은 한 개당 30초가 지속이며 시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미리 수십 개를 먹어두면 몇 분 동안 지구력 물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죽으면 먹어둔 물약 도핑이 사라지니 이 점은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찰씨한테 쓸만한 아이템을 모두 구매해서 착용을 해주는데 창아마존이니 그래도 창을 껴야겠죠? 사실 24렙에 난격을 배우기 전까지 어떻게 육성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컨셉상 시작부터 창을 들고 플레이했습니다. 랩업하면 스탯은 5렙까지 활력을 찍고 그 다음에 힘을 쭉 60까지 찍은 후에 이후 힘과 민첩은 아이템 낄 만큼 나머지는 모두 활력에 줄 겁니다. 힘을 빠르게 60을 찍는 이유는 시곤 세트를 최대한 빨리 착용하기 위함인데요. 초반에 시곤 세트를 착용하면 일반 난이도는 프리패스로 편하게 육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힘이 붙은 부적들도 미리 챙겨두면 더욱 좋죠. 다만 초반에 활력을 안 찍고 힘을 찍으면 너무 잘 죽어서 5렙까지는 활력을 찍는 게 좋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위 카드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은 2렙의 치명타, 3레벨의 내면의 시야, 아카라에게 받은 보상은 찌르기를 찍어줍니다. 근데 엘리트 챔피언 몹들 말고는 딱히 찌르기를 쓸 리는 없어요. 4렙, 5레벨에도 치명타를 찍고 6레벨이 되면 흘리기를 찍어줍니다. 여기서 6렙의 가장 중요한 세트 셋이 일명 데스벨트를 착용해주는데 초반 창아마의 가장 취약한 빈결을 막아줘서 플레이가 정말 편해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벨트만은 꼭 구해서 플레이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찰씨한테 쓸만한 창을 구매해서 계속해서 바꿔줬고요. 7렙부터는 치명타를 쭉 찍고 그냥 찌르기와 평타로 콕콕 찔러주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줍니다. 11렙에는 뚜껑에 자수정을 박아 힘을 최대한 올려서 시곤 장갑, 갑옷, 신발을 착용해주었고요. 12렙에 깨툴키를 찍어주고 천사 세트 목걸이와 반지를 착용해주는데 명중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사냥이 더욱 편해집니다. 안다리엘을 잡고 나서 13레벨을 찍었는데 스킬은 회피를 찍고 스탯은 마저 힘을 찍어 시건 뚜껑까지 착용을 해서 일반 난이도를 위한 방어구를 모두 착용하였습니다. 이 정도 아이템이면 일반 난이도 졸업은 충분해요. 액트 2로 가면 축복받은 조준 오라를 사용하는 용병을 고용해줬는데 물수저라 명중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이고자 고용을 해줬고요. 생각보다 창아마가 시곤 세트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시곤 세트 룩 중에서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라다먼트 스킬북으로는 투사체 감속을 찍고 14렙부터는 스킬은 치명타를, 스탯은 민첩을 찍어주었는데 저는 피도둑이라는 유니크 브랜디스탁을 사용할 것이라 민첩을 찍어주었고요. 만약 다른 무기를 준비하셨다면 해당 무기에 맞게 스탯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렙에는 머날드링을 껴줬는데 초반 만화 수급을 하기 정말 좋죠.
이후 호라드림의 함을 구하고 왕들의 지팡이도 구하고 17렙이 되어서 피도둑을 착용해 주었는데 뭐 서슬가지나 야가이의 기병창도 괜찮으니까 구한 걸로 아무거나 적용을 해주시고요. 독사의 목걸이를 구해서 지팡이와 합쳐 호라드림의 지팡이를 만들고 18렙의 간파를 찍고 쭉 진행해서 듀리엘을 만나는데 해동 포션 4개 정도 먹고 듀리엘을 찌르다 보면 쓰러지고 액트 3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액트 3에서 어차피 액트 2용병이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서 몹들을 얼릴 수 있는 액트 3 냉기용병으로 바꿔보았는데요. 시군 세트를 입은 캐릭이 워낙 강력해서 뭐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몹들을 얼려주는 게 꽤나 나쁘진 않았습니다. 취업난에 빠진 액트 3 용병을 이럴 때라도 고용해야죠, 그죠? 19렙부터는 스킬은 치명타, 스탯은 27렙에 힘은 80, 민첩은 95를 목표로 찍어줄 건데요. 다음 무기로는 워포크작 명예라는 누너드를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렙에 고블린 발가락이라는 신발을 착용하는데 이속이 느려서 답답하긴 하지만 25% 강타 확률로 보스를 잡을 때 정말 강력합니다. 참고로 강타 확률의 강타는 몹의 현재 체력에 퍼센트 데미지를 주는 옵션으로 디아블로2에서 정말 좋은 옵션 중 하나죠. 그렇게 메피스토까지 쭉 진행해서 잡고 액트 4로 넘어갑니다. 액트 4에서는 이주화를 잡고 보상으로 받은 스킬은 모두 치명타를 찍어주었고요. 드디어 24렙을 찍어서 난격을 찍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팬들마답게 난격을 주력으로 써주는데요. 몹을 어느정도 모아놓고 난격을 써주면은 몹들이 톡톡톡 쓰러지는게 아주 재밌습니다. 다만 강한 몹을 이렇게 많이 모으면은 잘 죽으니까 적절히 모아서 사냥을 해주세요. 이정도 몹은 이만큼 모으면 괜찮겠다라는거는 플레이하다보면은 감이 생길겁니다. 쭉 진행해서 이제 디아블로도 잡을 건데 디아블로는 워낙 아프기 때문에 천천히 잡아줄 거예요. 이제부터는 보스를 잡을 때 이 꿰뚫기라는 스킬을 사용할 건데요. 이 스킬은 2.4 패치에서 팔라딘의 강타라는 기술처럼 항상 적중이 되고 몹을 감속시키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 감속은 보스에게도 적용이 되어 보스를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보스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죠. 그래도 방심은 항상 금물입니다. 그렇게 요리조리 꿰뚫기로 디아블로를 찌르다 보면 디아블로도 쓰러지게 됩니다. 25렙이 되어야 액트5에서 경험치가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액트 3, 4에서 25렙이 될 때까지 랩업을 해주었고요. 여기서 갑옷을 루너드 자맹으로 바꿔주었는데 시군 세트는 장갑, 모자 두 세트만 유지해도 효과는 충분하고요. 갑옷은 반사 데미지 때문에 착용을 하는 건데 액트5부터는 반사 데미지가 거의 의미가 없고 자맹으로 부족한 달리기를 채워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25렙이 되어 액토를 진행해 뒀는데요. 스킬은 미끼, 피하기를 한 개씩 찍고 난격을 쭉 찍어줄 거고요. 몹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난격을 쓰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몹들이 많을수록 타격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몹을 많이 모으는 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하튼 쉔크를 잡아서 라즈그 퀘스트를 깨고 그리고 무기가 자주 부셔져서 수리를 자주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엄청 귀찮긴 합니다. 상하만은 타격 수가 많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이후 엔야를 구하고 27렙이 되면 대망의 워포크작 명예를 착용하는데 정말 강력해서 이때부터는 몹들이 스치기만 해도 그냥 막 쓰러집니다. 삼바바도 아주 쉽게 잡아주고요. 이제 스탯은 37렙까지 힘을 101을 찍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활력에 줄 겁니다. 그 이유는 37렙에 유니크 야리인 골토막을 착용하기 위함인데요. 골토막은 자체 내구도 회복이 붙어있어서 무형으로 되는 게 더욱 좋지만 무형이 아니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특히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편해요. 명예를 들었으면 딱히 어려울 건 없을 거라 그냥 쭉 진행해서 바알도 꿰뚫기로 콕콕 찌르다 보면 쓰러지고 일반 난이도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 암흑 난이도를 시작하는데 보시면 저항이 굉장히 낮죠. 따라서 암흑 난이도부터는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몹들을 너무 많이 몰고 다니면 정말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번 제 육성법은 강력한 무기를 빨리 착용하는 데 초점을 둬서 안정성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말 그대로 너도 죽창 나도 죽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필요로 하죠. 만약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싶다면은 장갑, 갑옷, 모자를 저항이 좀 더 잘 붙은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현재 레더 1에서는 세트 아이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데스벨트를 탈룬, 샤일은 최상급 다이아를 같이 넣고 돌리면 업그레이드가 되어 랩제는 20% 올라가지만 4줄벨트가 되니 29렙 이후에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악몽 난이도부터 스탯은 힘, 민첩은 아이템 낄만큼 나머지는 모두 활력을 찍을 건데 양손창의 요구 스탯이 워낙 높아서 활력을 찍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는 무기를 늦게 끼더라도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시는 분들은 활력에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은 30렙에 발키리 한 개를 찍고 이후에 난격, 치명타, 간파 순서대로 마스터를 해줄 겁니다.
악몽 난이도 초반 단계에서는 아직 아이템이 좋지 않아서 천천히 플레이를 해줍니다. 몹을 너무 많이 몰지 말고 3마리에서 5마리 정도씩 몰면서 천천히 사냥을 하며 랩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안정성이 부족한 창아마에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생명력 추출 저주를 걸 수 있는 일명 라테뽕입니다. 아카라, 올머스 등에게 상점 노가다를 통해 구하시면 되는데 생명력 추출 저주는 입힌 피해량의 50%를 회복시켜주는 저주로 심지어 피읍이 안 되는 해골몹들에게 걸어도 피읍이 됩니다. 창아마가 데미지는 워낙 강력하니까 생명력 추출 저주에 걸린 몹을 타격하면 거의 불피가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사냥할 수가 있죠. 보스를 잡을 때도 수압해서 저주를 걸고 때리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악몽 난이도 액트 2로 가면 데미지를 높일 거면 위세오라 용병을, 안정성을 높일 거면 신성한 빙결오라 용병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완전 극딜로 가고자 위세오라 용병을 고용했어요. 워낙 데미지는 좋아서 위험할 때 몹들에게 생명력 추출 저주를 걸고 난격을 쓰면서 천천히 진행하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진짜 죽창마라는 별명답게 난격이 시원시원하긴 하네요. 보스도 생명력 추출 저주를 걸고 꿰뚫기로 때리면 정말 안전하고 강력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레벨업을 하면서 아이템을 하나하나 껴주는데 무기는 37렙부터 착용이 가능한 샤이룬 3개를 박은 골토마, 갑옷은 43렙부터 착용이 가능한 루누드 배신입니다. 45 공격 속도로 빠른 공속을 챙기고 15레벨 맹독으로 독 데미지를, 15레벨 흐리기로 팬드마의 부족한 저항을 많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물리 캐릭 가성비 육성에서는 이 배신만한 갑옷이 없죠. 뚜껑은 41렙부터 착용이 가능한 유니크 그리멜렘입니다. 듀얼 흡혈로 안정성을 챙기고 냉기 데미지를 몹들을 얼려서 좋죠. 게다가 물리 피해 감소가 15에서 20%가 붙기 때문에 더더욱 안정성이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참 룩이 이뻤는데 지금은 무슨 해골바가... 아닙니다. 장갑은 아무거나 20 공속 붙은 장갑을 착용해줬어요. 팬드마는 워낙 몹들에게 많이 둘러싸이고 맞아서 배신의 흐리기가 정말 잘 터지는데 이 흐리기 덕분에 안정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배신을 착용한 후부터는 정말 편하게 진행이 가능해요. 45렙을 찍으면 드디어 칠흑설이 일명 레이븐링을 착용합니다. 이제 레이븐링으로 빙결방지를 챙길 수 있으니 굳이 데스벨트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다른 벨트로 바꿔줄 건데요. 듀얼흡혈이 필요하다면 비렐른 벨트, 마읍이 필요하다면 마비나 벨트를 껴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피읍과 물리 피해 감소를 챙길 수 있는 기깨미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47렙에는 선혈기수 일명 고어라이더를 착용하는데 상처악화, 강타 확률, 치명타 확률을 모두 챙길 수 있어서 데미지를 더욱 챙길 수 있는 좋은 신발이죠. 게다가 달려도 붙어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아이템을 착용하면 플레이가 느슨할 정도로 강력할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방심하면 훅 가요. 위험한 몹들은 생명력 추출 저주를 걸고 잡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게 디아블로도 잡고 바알도 잡고 악몽 난이도를 졸업하게 됩니다. 물수저다 보니까 빠른 레벨을 졸업을 했는데 액트에서 불길의 광에서 디아블로까지, 액트5 세계서 성체 2층에서 바알까지 잡으면서 레벨을 충분히 높여주는데 저는 67렙까지 악몽에서 사냥하고 67렙부터는 지옥 난이도 액트1에서 사냥을 해서 75렙까지 랩업을 해서 준비한 세팅을 모두 완료하였는데요. 제가 착용한 아이템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무기는 맨캐처장 루너드 순종입니다. 21레벨 마법 부여와 25% 방어력 깎기로 명중률을 보충하고 피해 증가 30-70%와 40% 강타 확률로 어마어마한 데미지, 거기에 힘, 민첩, 방어력 모든 저항까지 챙길 수 있어 부족한 팬드마의 안정성도 어느정도 챙겨줄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무기라 생각됩니다. 골토막도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히 졸업 무기로 쓸 수 있으나 부족한 안정성을 높이고자 순종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무기를 맨캐처로 선택한 이유는 맨캐처의 공격 속도가 가장 빠르기도 하고 맨캐처는 일반 아이템으로 주어도 라주크에게 주면 무조건 5소켓이기 때문에 순종을 제작하기 쉬운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갑옷은 앞서 말씀드린 배신을 쭉 사용할 겁니다. 팬드마에게 가성비로 이것만한 갑옷이 없어요. 뚜껑은 저는 유니크 그리멜림을 계속 착용해주었으나 듀얼 흡혈에 저항을 챙기고 싶다면 탈라샤 뚜껑도 괜찮습니다. 목걸이는 마라를 껴줬는데 그냥 저항이 잘 붙은 목걸이면 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저항이 잘 붙은 레어 목걸이들을 다 나눔을 해버려가지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라를 착용하긴 했는데 절대 마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항만 잘 붙으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공격 속도를 더욱 챙기고 싶다면 대군주나 고양이 눈도 괜찮습니다만 아마 저항이 많이 부족할 거라서 목걸이에서 저항을 챙기는 게 좋을 거예요. 신발은 물리 캐릭의 최고의 신발 선혈 기술을 꼈고 벨트는 저항이 너무 부족해서 신조를 착용했습니다. 다른 저항이 잘 붙은 레어 벨트도 상관없어요. 만약 저항이 붙은 부적을 많이 챙겼었다면 뒷개미를 착용하려고 했으나 저항이 부족해서 신조를 꼈습니다. 반지는 칠흑서리로 빙결방지를 챙기고 나머지는 듀얼링을 착용하였는데 뚜껑에서 마법을 충분히 챙겼기 때문에 라움링을 착용해도 상관없어요. 라움링이든 듀얼링이든 무조건 저항이 같이 잘 붙은 반지 위주로 착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장갑은 공속, 화염저항, 악마 추됨을 챙길 수 있는 물리 캐릭 최고의 가성비 장갑, 고무장갑을 착용했고요.
구적은 횃불, 애니참 넣고 나머지는 뭐 매거래참이나 저항참이나 생명력참이나 아무거나 쓸만한 거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탯은 힌민첩은 아이템 낄만큼 나머지는 모두 활력해주고 스킬 같은 경우는 간파까지 마스터를 하면은 이제 자유롭게 찍으시면 되는데 저는 탱킹을 높이고자 발키리를 찍었습니다만 회피 사명제에 조금 더 투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용병에게 사신의 종소리를 주었는데 타격시 33% 확률로 노화를 시전하여 물린의 성을 잡을 수 있게 해주죠. 만약 물린의 성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 전류의 일격의 스킬을 투자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줍니다. 저항을 많이 챙기고 체력도 높여 안정성을 높이긴 했지만 그래도 방패가 없는 양손 창암하라 조심스럽게 플레이해야 합니다. 잡몹을 잡을 때 생명력 추출 저주를 잘 활용하되 이 피가 출렁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몹을 너무 많이 몰면 위험해요. 적당히 몰아야 합니다. 보스는 이제 용병에 노화 저주를 걸어주기 때문에 굳이 생명력 추출 저주를 걸어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꿰뚫기로 콕콕 찌르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액트 3은 이 자폭 잼미니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최대한 용병이 잡게 하시고 생명력 추출 저주를 걸면은 위험하지만 잡을 수는 있는데 용병이 이렇게 노화 저주로 지워버려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폭 잼미니는 그냥 용병한테 맡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쭉쭉 플레이를 해서 삼바바에 도착하면 피해 증폭 저주를 안 걸고 위세나 광신호라가 없을 때까지 리셋을 한 후에 삼바바를 맵 아래로 유인한 뒤 위로 도망가 한 마리에서 두 마리씩 따로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피해 증폭 저주를 걸거나 위세나 광신호라가 있다면 삼바바에게 한 번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리셋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것만 주의하신다면 삼바바는 찌르기와 꿰뚫기를 쓰면 정말 쫄깃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알쫄드도 잡고 바알도 꿰뚫기로 찌르면 쓰러지며 졸업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팬드마를 졸업을 시켰는데요. 팬드마는 그냥 조금 더 버프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원시원한 난격이 좋긴 하지만 불수저로 플레이해도 너무 부족한 점이 많네요. 그리고 이 캐릭으로 앵벌 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앵벌은 그냥 뭐 물린 해성이 많은 맵이나 카우방 빼고는 다 잘 도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물수저 팬드마 육성기 영상이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